네, 어머니표 집밥입니다. 자, 메뉴 설명 간단하게 하고 바로 먹도록 할게요. 요거는 햄, 모구천 벽돌햄입니다. 고등어 자반, 요거는 달걀 마리, 계란말이, 요 시금치 나물, 콩나물 무침, 요거는 감자 조림입니다. 요거 김치고요. 요거는 장조림입니다. 장조림, 딴지, 요거는 오이, 여기 오이지, 오이지. 그 다음에 요거는 마늘종 무침, 김, 북엇국, 쌀밥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야, 북엇국 엄마. 기가 막히다. 야, 술도 안 먹었는데 술 먹은 것 같네. 어디부터 손대야 돼? 일단은 속을 가볍게 풀어주기 위해서 나물부터. 생선 바삭하게 튀겨진 소리 들어보실래요? 오븐에 구웠는데 바싹 구워서 아주 감도 딱 적당하고 사실 요게 저녁밥이면 여기에 이제 당금주 한 두어 잔 좋죠. 특별하게 신경 쓴 밥상입니다. 녹방에서 먹고 여기서도 먹네. 네, 저 스튜디오 집에 켜놓고 왔잖아요. 네, 생방송입니다. 절권도님 볼줄 아시네. 아, 수코레바님 팬가입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속이 편해. 집에서 밥을 먹으면. 고기 파는
긍정적인 마인드님. 제 방송을 보여주세요. 원장님한테. 원장님, 보셨죠? 이 머리 해주시오. 와, 햄전 맛있어요. 모국전. 모구촌 벽돌햄이 제일 맛있어. 고등어가 아주 간이 딱 맞아. 엄마 밥상은 항상 정갈해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등어구이 먹고 있어요. 네, 아버지는 일 가셨어요. 나물이 참 나물 잘해. 네, 양님 감사합니다. 디바스 고마워. 네. 진짜 이 뜻이면 어떡하지? 아, 그렇게 쓰면 디바스라고 했겠지. 아점. 첫끼. 8시에 일어났는데요. 간단하게 뭐 과일이나 아침에 주스 하나 주워 먹고, 제가 낮방송 한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거 하려고 참고 있었죠. 아침 먹으면 11시에 밥을 못 먹잖아요. 그래서 아점입니다. 부모님 어서 오세요. 엄마 반찬 오늘 아주 다 슴슴하게 해서, 제가 찬을 많이 먹어서 반찬을 짜게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. 밥그릇이요? 일반인 밥그릇입니다. 아니야.
가치가 없다, 가치가 없어. 아침에도 이렇게 벌레가 꼬이는지 모르겠어요, 여러분. 장조림 고기가 특이하네. 엄마 장조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. 부장님이 파주리 모아. 약간 수육 같아. 맛있어. 장조림이 아니라 수육 같아. 하나도 안 짜고. 밥은 딱 한 공기만 먹을 겁니다, 여러분. 불러요. 나물 참 맛있다. 홍나물 시금치 다 맛있어. 자. 솔직히 하루 세끼 엄마만 먹고 싶어요. 알로에 음료수 아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